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강재현입니다. 이제 날이 정말 갑자기 달라졌죠?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좀 선선해졌는데요. 여러분, 이럴 때 우리가 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나 봐요. 저는 오늘 독서에 관련된 책, 그리고 글쓰기에 관련된 책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,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하잖아요. 책도 읽고 글도 써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듯이 이 두 가지는 좀 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우선 책 읽기에 관련된 요 책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얼마 전에 제가 독서 토론하고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. 제가 워낙 책 읽기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.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독서법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. 제가 여기서 느꼈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웃풋과 틈새 시장. 저는 이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. 독서를 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 으로든 아웃풋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아웃풋에 관련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틈새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늘 책 읽을 시간이 없다,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, 언제 책을 읽냐 하는 분들에게 약간 찔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. 정말 틈을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. 밥 먹고 잠깐의 휴식 시간 10분 동안 볼 수도 있고요.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책을 잠깐 볼 수 있고요. 이동 시간에 가능하다면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. 틈새 시장을 마련해 보는 것,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약간의 강박이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은 다 읽어야, 그러니까 완독을 해야 이거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책을 조금 읽다가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지루해 하면 덮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덮지 못하고 꾸역꾸역 정말 끝까지 읽어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읽는 의미가 있나?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부여잡고 읽는 편이라서 결국에는 내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걸 버려라. 재밌는 책 읽기에도 바쁘다. 재밌고 흥미있고 즐거운 그런 책들을 읽어야 그런 것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냐?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또 있습니다. 이거 읽어야 되는데, 이거 뭐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되는데, 이거 뭐 하려면 읽어야 되는데, 이런 책들이 많아서 읽고 싶은 책들이 그 읽어야 하는 책에 좀 밀리기도 하고요. 뭔가 그 안에서 또 내가 좋은 것들을 찾아야 한다. 서점에서 구매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막 샀다가 이거 진짜 읽고 싶다 하는 책을 사잖아요. 그런데 배달이 오는 순간 그 하루를 못 참고 그 마음이 또 금방 식어서 이 책 왔구나 하고 책장에 꽂아버리죠. 그러면 그 책은 또 이제 밀리고 밀려서 언제 읽을지 모르는 책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읽고 싶어서 샀는데 책장에 바로 넣으면 안 된다. 읽고 싶은 책을 샀으면 바로 읽어라.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여러 파트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 여러분께 요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법일 거예요. 저도 읽으면서 맞아 이거 다 아는데 이게 참 안 된다 이 생각했거든요. 1번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. 제가 이거 잘하는 거거든요. 제가 빌린 책이라서 밑줄은 못 그었지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책을 추천한다. 저는 이거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. 세 번째는 감상글, 깨달음, 책 속의 명언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공유한다. 한동안 잠깐 한 적이 있어요. 페이스북에 이런 그 좀 의미 있는 구절들이 나오면 그거 좀 올려놓고 같이 공유도 하고 했었는데, 또 워낙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
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안 하게 됐던 것 같고, 저한테 의미 있는 걸 남기고 싶어서 할 때는 제가 그냥 독서 노트에 기록을 하는 형태로 좀 바꾼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메일 매거진에 서평과 리뷰를 쓴다예요. 참 쉽지 않죠. 서평까지 쓴다는 거는 정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라서 아마 가장 마지막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조용한 곳에서 약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%나 감소된다고 해요. 심박수도 낮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. 그런데 다른 것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음악 감상은 61% 정도 떨어지고 커피 마시는 거 54%, 산책 42%의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는데 독서는 68%니까 책을 읽는 걸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실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휴일에 좀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책을 보면 스트레스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요? 자, 이번에는 글쓰기로 와볼게요. 책을 읽고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에 대한 기록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내가 하루를 보냈는데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아닌 이상은 기억에 잘 남지 않죠. 여기서 추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.